9장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예제예요. More complex example에서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내용은 뭐냐 하니까 상당히 좀 재밌는 앱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여러분들이 앱의 구조를 완전히 익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 설계도만 보고 이 코드를 여러분 스스로 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먼저 두시고 천천히 공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 만들 앱은 두퍼라고 하는 앱을 만들 겁니다. 두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우리 디렉토리 구조, 그죠? 디렉토리 구조에서 중복된 파일이나 사진이나 음악이나 동영상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찾아내서 나중에 삭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컨텐츠, 같은 사진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거나 혹은 같은 워드나 아래 한글 파일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중복되어 있는 파일들이잖아요. 그런 중복된 파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앱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디렉토리, 하드디스크 전체에서 중복된 파일을 찾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특정 디렉토리에서 그 밑에 그 디렉토리 밑에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고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특정 디렉토리 내에 중복된 파일이 있는지 찾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든 간에 하여튼 중복된 파일을 찾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것은 크게 요 네 가지예요.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모듈, 워크라고 하는 모듈, 게더러, 리절트 이렇게 모듈을 네 종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는 일단 디렉토리를 다 훑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디렉토리가 디렉토리죠. 자, 이런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디렉토리가 있고 그러면은 얘 속에 또 다른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있겠죠. 디렉토리도 있겠고 다른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디렉토리가 있고 파일은 뭐 다른 색깔로 표시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파일. 파일이 있고 디렉토리가 있고 이 디렉토리 내에는 또 다른 또 디렉토리들이 있거나 혹은 파일이 있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 디렉토리, 얘는 파일. 이런 구조, 그죠? 구조가 디렉토리 구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 밑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 밑에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이 오렌지색은 파일이고, 파란색은 디렉토리고 만약에 이게 디렉토리이면은 그 밑을 또 열어봐야 되겠죠. 이게 파일이면은 더 열어볼 필요 없겠죠. 그래서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만약에 나의 지금 현재 디렉토리 그러니까 나의 유저 디렉토리라고 합시다. 유저 디렉토리가 있고 유저 디렉토리는 틸트로 표시를 하죠.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뭔가가 있죠. 그래서 틸트 밑에 디렉토리에 무슨 books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movies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구조가 됐으면 얘에서 얘를 보고 그죠? 얘 밑에 또 뭐가 있는지 보고 얘를 옮겨 놓을까요? 있으면은 또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얘는 movie의 horror 공포물 있을 것이고 얘가 디렉토리면 또다시 밑에 열어보게 되겠죠. 그 속에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무비의 호러의 호러 영화 중에서 뭐 13일의 금요일 프라이데이 이런 파일이 있다. 그러면 얘 경로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경로를 다 찾아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시작 디렉토리부터 첫 번째 디렉토리에 또 밑에 첫 번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해서 올라가고 또 다시 또 여기서 두 번째 디렉토리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걸 디렉토리 크롤러라고도 표현을 하고 디렉토리 크롤러라고도 하고 우리가 지금 가져다 쓸 것은 디렉토리 워크라는 아주 좋은 뭐라고 해야 하나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얘를 가져와서 쓸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다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파일들의 리스트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파일들 각각으로부터 나중에 요 디렉토리를 다 거치면 마지막은 다 파일이죠, 그죠?
마지막은 파일이니까 결국 파일들만 쫙 이렇게 나열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파일로부터 뭘 뽑느냐니까 해시를 뽑는 겁니다. 해시를 뽑고 또 이 파일에서 또 해시를 뽑죠. 또 뽑고 해서 다 해시를 뽑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들 중에서 중복되는 해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간단한 방법은 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맵을 만드는 방식. 해시 1이라고 하는 여기 아톰에 해당되는 패스가 있겠죠? 패스. 어떤 파일. 패스 A라고 할까요? A라는 패스가 있고, 그리고 또다시 해시 2. 두 번째 종류의 해시. 얘가 두 번째 해시라고 합시다. 거기 해당되는 파일이 또 있겠죠. 그 파일의 패스는 패스 B라고 합시다.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되는 게 있다면은 얘는 패시 C라고 하면은 만약 해시 2 그죠? 같은 파일이 있다. 같은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파일 이름이 같든 다르든 중요한 건 아니죠. 파일의 내용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D 이렇게 되겠죠. 파일이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B와 D가 중복된다고 한다면 얘 둘의 키값 키인 해시가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걸 도출하는 겁니다. 도출해서 특정 키의 밸류가 리스트로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의 엘리먼트의 수가 두 개 이상인 것만 골라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복된 파일들 같은 파일이 두 군데 이상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알고리즘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구성입니다. 자, 이런 앱을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됐으면은 얘는 흡파는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구성을 할 것인지 하는 건데, 패스파인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로를 찾아내는, 경로를 찾는 그러한 그러니까 특정 디렉토리 내에 있는 모든 경로를 다 수집하는 게 패스파인더 역할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경로 하나하나에다가 워커에게 던져줘요. 그럼 워커는 그 경로의 끝에 있는 파일로부터 해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어떤 파일로부터 해시를 뽑아내고 그 해시를 뽑아낸 다음에 그 해시를 게들러에게 전달합니다. 그죠? 그럼 게들러는 그 전달받은 것을 다시 리졸트에게 전달하죠. 그럼 게들러는 하는 일이 딱히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커는 뭘 하나요? 일단 패스파인더에게 경로를 달라. 그러면 경로를 주겠죠. 패스파인더가 패스를 주면은 워커가 뚝딱뚝딱뚝딱해서 해시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 해시를 게들러에게 주죠. 그런 다음에 워커는 놀면 뭐예요? 또 패스파인더에게 다음 경로를 또 달라. 또 다음 거 달라고 두 번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거 달라 그러면은 또 다음 경로를 주죠. 그럼 워커는 뚝딱뚝딱해서 해시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해시와 패스를 다시 게들러에게 주죠. 그런 다음에 또 워커는 또 다시 패스파인더에게 다음 경로를 달라. 그랬는데 패스파인더가 다 했어. 일 끝났어. 더 이상 경로가 없어. 그러면 nil 값을 던지죠. 그럼 nil 값 던지면 워커는 게들러에게 다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게들러는 리졸트에게 다 갔어.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있는지 찾아봐 라고 얘기하면 리졸트는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키, 특정 해시를 키로 하는 경로들의 리스트 중에서 엘리먼트가 두 개 이상인 걸 골라내는 게 리스트죠. 리졸트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리졸트가 게들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복되는 파일이야 하고 게들러에게 던져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게들러는 특별히 하는 역할이 없이 워커와 리졸트 사이에 중간에만 끼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얘는 별로 할 일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있느냐니까 우리가 워커가 일꾼이 한 명만 있는 경우도 가능하지만은 우리 엘릭스라고 나누는 컨커런시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워커들 동시에 2명, 3명, 4명, 5명의 워커를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5명이 각자 일 끝나면 끝났습니다. 경로를 주십시오. 패스파인더. 그죠? 달라. 그리고 어떻게 패스를 받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들러는 이 워커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워커가 한 명만 있다 그러면 게들러는 필요가 없어요. 워커와 리졸트가 바로 얘기를 하면 끝나죠. 근데 워커가 여러 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러 명의 워커들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진 워커들 중에서 일이 끝난 워커들은 또 메모리에서 프로세스를 제거하는 등등 역할을 게들러가 같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